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왜? 작가님! 여보세요? 작가님 돈 입금된 거 확인하셨어요? 돈? 빨리 확인해보세요. 끊어져요. 여보세요? 확인하셨어요? 어떤 일로 이렇게 했니? 얼마 보냈는지 얘기해도 돼요? 200만원을 5번 보냈구나. 이제 1300만원 남았어요, 잠깐. 야, 근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잘 모았니, 그동안? 그 인턴을 갚았어요, 인턴을! 아유, 너무 축하한다. 이렇게 갚을 수 있는 거 왜 저번 달에, 저저번 달에 이렇게 안 갚았니? 이번에는 엄마가 도와주셔. 그리고 저 또 700 모아놓은 거 있어서 그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또 드릴 수 있어요. 아, 천천히 갚아라. 알았어요. 뭐냐? 좆됐다. 특히 빚 갚으면 걔 노잼 되는데. 제가? 야, 올해는 고생했으니까 올해는 이제 갚지 마. 왜요? 야, 열심히 갚았으니까. 아니요, 저 빨리 갚고 제 돈 모으고 싶어요. 아니야, 천천히 해. 내년에 갚아. 오늘도 빚 안 갚을 거면 와서 일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갚았잖아. 오늘도 원호랑 저한테 빚 안 갚은 새끼들 내일 튀어와서 일도 하라 이랬잖아요. 방금 자꾸 되게 작가님에 대해서 훈훈하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은별아, 너 빚 다 갚으면 노잼이야. 원호 있잖아요. 어? 야, 그 새끼는 진짜 싸가지 없는 거라니까? 솔직히 그냥 갚을 수 있는 건데 그 새끼 안 갚고 있는 거야. 근데 뉴데미지 덕분에. 아, 저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갚았는데 이제 다 갚을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 2천 남았을 때는 그냥 별 생각 없었다? 많이 갚으면 어우 잘했다 이랬는데 갑자기 천대로 훅 주니까 좀 그래. 아, 야, 급하게 갚지 마. 야, 너도 너의 인생을 살아. 아무튼 끊어. 아, 이 새끼 씨발. 이제? 왜요? 야, 은별아. 네? 너 조금 그 집 더 좋은 데 이사갈 생각 없냐? 아, 진짜 미쳤어! 그냥 삶의 질을 좀 더 올려보자. 저 이제 충분히 좋아요. 아니, 거기 저층이잖냐. 그 좀 고층으로 가서 우울할 때마다 그 탁 트인 그 뷰를 보고 막 그러면은. 우울하는데 탁트인도 있으면 더 뛰어내리 생각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그러면은 거기 철창비까지 줄게. 야! 면허 언제 따? 근데 솔직히 내가 그거 하나 말할게. 차는 있어야 해. 아, 근데 그 생각은 요즘 빠져리게 느끼고 있어요. 그치? 그래가지고 빚을 빨리 갚으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얼마 남았지? 한 1300인가 남았어. 그치? 그거를 갚지 마. 그걸로 차를 사. 진짜? 그럼 빚이 두 배 되는 거잖아요. 아니지. 그거로 차를 산 다음에 차를 타면서 그냥 매달 한 10만원씩 갚아. 야, 10만원씩 갚는 건 솔직히 부담 안 되잖아. 부담은 안 됐으면 이게 심적으로 계속 빚이 남아있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재밌는 거야. 뭐가 재밌어요, 씨. 야, 이렇게 착한 빚 독촉이 어딨어. 아니, 착한 척하는 게 양태잖아요. 아니, 야, 내가 이자를 봤냐, 뭘 봤냐. 아무튼 그렇게 바로 갚을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봐, 알았지? 아니, 엄마가 지금 돈 더 구하고 계시대요. 아니,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 있으시잖아. 어머니한테 좀 명품 같은 거 하나 사드려. 가방 사드렸어요. 얼마짜리? 30만원이었나? 야, 30만원짜리는 명품 가방이라 할 수가 없어. 얼마짜리 사줘요? 300! 벌써 안 되게 사세요. 빚을 안 갚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나한테 빌려. 아니, 형들을 돈 빌려서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아니, 이자가 없는데 이거 개꿀 아니야? 야, 너 돈 갖고 뭐 하게? 너 돈 모을 거예요. 야, 너 돈 다 갚으면은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사람들이 너한테 막 도네이션이나 막 이런 거 안 한다니까? 아니, 작가님. 어? 저의 행복이 우선이에요. 유튜브 가기 우선이에요. 유튜브가? 아니, 아니, 네 행복을 왜 우선시해? 그거는 건방진 얘기가 아닐까? 내 빚엔 이자는 없지만 내 유튜브 나의 행복이 곧 이자야. 야, 너 돈 다 갚으면은 아이덴티티가 없어진다니까? 넌 빚쟁이야. 빚쟁이어야 돼. 아니, 그건 좀 아이러니해지지 않아요? 작가님이 만약 제가 일부러 빚을 안 갚는다고 쳐요. 그 아이덴티티를 위해서. 어. 작가님이 맨날 야, 돈 갚아, 샹년아 이러겠죠? 어.
야, 근데 뭐 갚을 수 있는데 여기 이러면은 그게 더 아이러니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빌리면 되지. 차 사라니까? 차가 필요하다고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오케이, 내가 차 많이 알잖냐? 포르쉐 추천할게. 언니 저 첫차예요. 첫차에 포르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프림 봐라. 포르쉐 사자마자 여기저기 긁고 난리 났잖아. 어? 와, 미친놈이고요. 어, 작가님 벤츠 팔면 안 돼요? 오늘 실려갔어. 팔려갔어. 아, 그러네. 너한테 팔걸. 야, 어? 내 K5 살래? 4천짜리인데 이거 산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 한두달 됐나? 뭐임. 2천 후반에 넘겨줄게. 그 차 멈추던 차 아니에요? 어. 아니 그 비슷한 가격대에 테슬라가 요즘 좋더라고. 야, 그럼 테슬라 사가지고 나랑 트레이드 하자. 이거 왜요? 이거 봐! 거절하잖아! 벌써 노잼이 되는 거라니까? 바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오늘부터 돈을 조금씩 아껴 쏴주세요, 여러분들. 저기 은별이 방 여러분들은. 이상해요. 잠깐만, 돈 갚으려고 돈을. 그러니까 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일단 저한테 쏘세요. 저한테 맡겨 놓으시고 은별이 방송에서는 조금씩 좀 아껴 쏘세요. 제 돈 갚으면 여러분들의 방송이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도 제가 방송 접으면 어떡해요? 그러면은 조금 난 재밌겠지. 아니 1,000만 원 갚았다고 좋아하고 칭찬해 주시는 못할 만큼. 1,000만 원 갚은 거 잘했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자고. 갑자기 너무 큰 저기 지출을 하면은 문제가 생겨, 몸에. 건강에. 노화가 빨리 오고 피부가 늙기 시작하면서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어. 아니, 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위험해요. 일단 남은 거는 다 갚고 차 살 때, 아니 차 살 때 굳이 작가님한테 돈을 안 빌려도 되잖아요. 그냥 거기 리스에서 할부 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아니, 맞잖아요. 리스에서 할부 돈 내면 되지. 왜 그걸 작가님한테 더 빌려서 작가님한테 갚고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갑자기 씨발 돈 갚으니까 머릿속에서 지능이 샜는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너 멍청한 게 재미고 매력인 건데 벌써 돈 계산하면서 막 리스 얘기 꺼내면서 똑똑해지고 있잖아. 벌써 걔 노잼이 되고 있다니까? 자꾸 저 노잼 캐릭터 만들지 마요! 아니 그 네 빚 장례식 열자. 마지막 한 대 뽑아야겠다. 아니 빚 갚으면 작가님 저 좋잖아요. 나쁜 건 아닌데 적당히 안 갚고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님들이 작가님 왜 이러냐면 애초에 제가 작가님한테 빚을 빌릴 때 조건이 노예적이었어요. 작가님 그냥 원어를 노예로 부려먹어요. 아니 근데 그 새끼가 진짜 얌체 같은 새끼라니까? 아 그 새끼도 일단 먹고 살 먹고 벌면서 그 새끼는 진짜 야 너야 그렇다 치면 그 새끼 진짜 한 300만원 빌려놓고 존나 야근야근 갚잖아. 근데 존나 열받는 게 뭔지 알아? 야 빚 안 갚은 새끼들 내일 우리 집 와 청소해라고 하잖아. 그럼 막 너 막 몇백만원 갖고 이렇게 하잖아. 그 새끼 진짜 막 30만원 10만원 50만원 띡해놓고 난 갚았으니까 안 가도 되지 이질한다고. 야 아무튼 바로 갚지 말고 좀 남겨놔 일단. 아니 일단은 좀 남겨놓고 이제 다 갚을 것 같으면 일단 두 달 전에 얘기해. 아씨 큰일났네. 건방지게 씨발 빚을 물어보지도 않고 갚아 저 새끼는. 이 입장에서 벗어나면 무엇을 하고 싶느냐는 말임. 근데 좀 진지하게 대답해보자면은 의뢰 입장에 벗어나도 전 지금처럼 행동할 것 같아요. 제가 힘들 때 진짜 도와줬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해준 급으로 도와주신 분이 작가님이어가지고 계속 작가님한테 효도하면서 살아야지. 뭐야 왜 전화 왔어? 아 저 타이밍에 나 전화 왔구나. 특히 빚 갚으면 걔 노잼 되는데. 넌 빚쟁이야. 오늘부터 돈을 조금씩 아껴 쏴주세요 여러분들. 심장병에 걸릴 수가 있어. 나네 나네요 나는 나눠요. 아까 스키때 스키 스키때.